네, 이제 두부 스테이크랑 어울리는 어니언 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어니언 수프의 베이스가 되는 베지스탁을 한번 오늘은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브루누아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안 음식 만들 때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육수 중에 하나거든요. 그냥 되게 성글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. 양파랑 그리고 당근이랑 샐러리 이거를 3대 2대 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. 파슬리를 잎만 썼다 하시면 줄기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그냥 한 3시간 정도? 3시간 좀 긴 시간이긴 한데요. 이거 우리면서 다른 거 만들고 조금만 애쓰시면은 훌륭한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양파, 통닭. 요새는 야채 수프라 그래가지고 뭐 무랑 무청이랑 표고버섯, 당근 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왜 야채 수 마시잖아요. 그러면 암도 예방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요새 그렇게 드시는데 사실 야채 수탉이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버터를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올리브유로 대체를 할 거예요. 한 40분 동안 볶아주실 거예요. 그러면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숨이 이렇게 죽어요. 네, 이렇게 40분 동안 계속 볶아주시면 얘가 이제 갈색으로 될 거예요. 네, 양파는 이제 다 익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볶으신 양파를 안에 넣고 스탁을 두 국자 정도.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이 국물의 비율은 기호에 따라서. 이제 이걸 한 15분 정도 다시 끓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이제 파슬리랑 월계수잎 그리고 타임을 같이 넣으셔서 이제 또 15분 정도 파슬리랑 그리고 타임도 넣어주시겠습니다. 또 15분을 그리고 이제 꼬냑을 좀 넣어줄 텐데요. 도수가 높은 술을 좀 넣어주시면 이 잡내가 날아가면서 두 테이블스푼 정도 쇽 넣어주시면 돼요. 좀 도수가 높은 술은 또 되게 깊고 진한 맛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소금 간을 좀 할게요. 윙. 떨려. 내가 되게 되게 진하고 그 야채들의 그 향연이 막 너무 맛있어요. 크로통을 준비를 했거든요. 크로통은 좀 바삭하니까 이 바삭한 식감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. 예쁘게. 오. 제 사랑 크로통. 살짝 뚜껑을 만드신 후에 어니언 수프의 백미는 이렇게 뚜껑을 덮는 치즈에 있는데 이제 200도 정도 되는 온도의 오븐에 요 위에 치즈만 익히면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탄산수. 집에 탄산수를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탄산수도 다 똑같은 탄산수가 아니고 이 탄산의 정도나 물의 질이나 그런 게 다 틀려요. 부드러운 탄산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,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민들레를 꽃둥이를 잘라서 이렇게 제철에 봄의 기운이 완전 있는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얼음을 넣어주시고 저는 레몬을 좋아하니까 Cheers.